하이드로 리튬 한번 들어가 봤는데 댓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 후견인 개소리 낭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종토방 글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 종토방이 아니고 칼트의 글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주말에. 이거 내부 거래다. 내부 거래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또다시 납입 연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후견인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신 김종식님, 그 다음에 홍피님, 그 다음에 상선리님, 하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잠깐만 사라질게요. 보시면 이제 세력 지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늘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리튬 세력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요쪽에 A라는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B 그룹,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게 이쪽에 C 그룹, 지앤원 에너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요 B-라고 말씀을 드렸죠. B-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각각에 지금 있는 회사들이 점점 더 납입을 연기를 시키고 있어요. 오늘은 요 부분, 여기 조경숙 라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W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영식 고쪽 회장님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WI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셀피 글로벌은 셀피 글로벌 나름대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죠? 하이드로 리튬은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인 실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GP 클럽이 이탈해버린, 요 GP 클럽이 지금 AT 세미콘에만 돈을 넣고 나머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게 문제가 된다고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뭐 주말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저를 인신공격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EN플러스가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2월 5일자로 장 마감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상황 보고서에 신주인수가액 뭐 이런 거 조정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갖다 정정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셀피 글로벌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이게 납입일이 12월이 다가오면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12월 6일이었는데 내년 2월 3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이게 날짜가 각자 다르긴 한데, 12월 뭐 어쨌든 간에 초반부터 중순까지이고, 그 다음에 2월 초반부터 뭐그 중순까지 이렇게 다 미뤄졌어요. 네 군데가. 제가 말씀드렸죠. 요 철억원 농업법원에서 감귤하는 사람들이 여기 왜 들어올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 이제 출자자 수는 요건 한 분이고, 임건이라는 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 삼다 감귤 영농조합. 요거는 보시면은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임건일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합 소속이에요. 여기는 한 20몇 명이 있는 거고, EV 디벨로먼트 요거 1호 조합이 또 미뤘어요. 미루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2호가 납입한 건데, 2호는 50억을 원래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정정해서 26억만 납입을 했죠. 26억만 납입을 하면서 요거는 아예 그냥 밀어버리고 점점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 자체를 신뢰를 할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당연히 내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죠. 자, 테라에셋도 80억을 넣기로 했는데 얘들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즉이 모든 자금이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200억이 넘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납입비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들이 2차 전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3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이 3개월이 미뤄지면은 회사에 거의 한 분기가 미뤄지는 거잖아요. 한 분기가 미뤄진다는 거는 경쟁력이 그나마 또 필요한 그런 2차 전지 소재에서 당연히 회사에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불가능했다든지. 자, 전환가액 뭐 교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정 전 전환가액이 조정 후 전환가액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죠? 뭐 물론 행사 기간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원래는 행사 기간까지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뭔가 급박하게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주가를 올려야만 되는. 물론 뭐 이게 2차전지에 섞여 있어서 개미들이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최대주주 변경, AT세미콘에서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하경에서 3자회전 유증증자로 인해 가지고 여기 더에이치테크 외 2인이 이제 다시 되었습니다. 원래 더에이치테크 외 2인이 최대주주였는데 여기 잠깐 바뀌었던 거죠. 여기 있는 김영준이란 분이 원래 그 과거에 있었던 WI 때부터 있었던 그 회사들 거기에 있었던 임원이었잖아요. 임원에서 한 명이 나가시면서 이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거. 요 부분은 AT 세미콘 관련해가지고 영상 보시면 될 거고요. 그두 세력이 합쳐졌다라는 그 보면 링크 아래로 달아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될 거고. 여기에 또 차입처를 보면은 차입금이 65억인데 차입처가 김형준 외 1인이에요. 1인. 이 1인이 쩐주죠. 쩐주. 누군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내용 관련 내용 기사 보면은 뭐 재밌는 게 많아요. CB는 장애로 돌고 돌다가 주가가 반짝하면은 주식으로 전환된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 분들이 많이 당하는 거였죠. 제가 이걸 하기 전까지만 해도 ATSEMICON CB 규모는 516억 원에 이른다. ATSEMICON 516억이래요. 장난 아니죠, 그죠? 에디슨 모터스 세력의 CB 차익 거래. 이 와중에 선수들은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다. ATSEMICON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 아임존에게 넘겼다. 아임존은 한수지가 최대 주주인 한광종 씨가 감사로 있는 투자 회사다. HJH 홀딩스, 그죠? 요것도 한종훈 씨죠, 한종훈 씨. 한종훈 씨인데 왜이 한씨 인물들이 요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죠? 다 이유가 있겠죠. 한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 인수한 에디슨 EV와 UNI 등에서 CB 투자로 큰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노시스 이건 완전 맛이 갔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항공 사업을 갖다가 한다고 버진 그 그룹이랑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임은 HSEMICON에 CB 인수대금 300억을 완납하지 않았대요. 완납하지 않았는데 완납했는 그 CB를 갖다가 팔아먹으면서 요 자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돈을 갚는데 돈을 빌그 내가 이 자산을 사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자산을 조금씩 팔면서 그 돈을 갚는 거예요. 공짜로 산 다음에. 말이 안 되죠. 자, ATSEMICON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WI와 인연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요 회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ATSEMICON이랑 WI랑 그 다음에 하나의 더 회사가 있었는데 요게 하나의 회사였는데 분할을 된 거다. 분할이 된 거다. 요뭐 31이었나 뭐 그거였는데 하여튼 그게 분할이 돼가지고 요렇게 있고 여기 임원들은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리튬 플러스 나왔을 때 리튬 플러스에서 WI가 낄수 있게 된 거고 WI와 WI에 이제 GP클럽이 들어가고, 아니, WI에 GP클럽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 하이드로리튬에 GP클럽이 들어가면서 여기 ATSEMICON도 같이 들어간. 근데 하이드로리튬에서는 GP클럽이 빤스런 했죠. ATSEMICON에 이미 유상증자 들어간 건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JH 투자조합, 이달 21일에 350억을 CB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 2월로 유예를 결정했대요. JH 투자조합 1호. 얘들이 어디였죠? 얘들이 다이나믹 디자인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WI에서는 납입을 유예를 했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WI 공시 나온 거 되게 웃기죠? JH 투자조합 2호에 현물 출자를 하겠다, 그죠? 리튬인사이트랑 그다음에 엘레노어 얘들이 한 돈을 가지고 원래는 운영자금으로 405억을 쓰기로 했는데 여기서 똑 떼가지고 한 300억 정도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WI 회장인 이 변익성 씨 돈으로. 왜냐? 이 변익성 씨가 자기 회사를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엘레노이랑 리튬이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차입을 해줘요. 아니, 원래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변익성 씨가 최대 주주를 얘들한테 넘겨주면서 자기 돈으로 빌려줘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상적이신가요? 정상적이 아니죠. 어쨌든 뭐, CWI가 이렇게 했는데, 나비비를 3개월 유예했다. 2호, 투자조합 2호가 아마 2월 달에 넣겠죠. 자, 여기 보세요. 하이드로 리튬 한번 들어가 봤는데, 댓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 후견인, 개소리 낭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종토방 글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 종토방이 아니고, 칼트의 글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주말에. 이거 내부 거래다. 내부 거래다. 왜냐면은 최대 주주랑 일개 익명을 갖다가 쓰는 사람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그 통화 내역을 갖다가 이런 게시판에다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 거래 정보에죠. 이용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선침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부 거래를 위해서.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차익을 본다?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책임져야 할 거라고. 본인은 저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 대해서. 저는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유예가 되고 있고, 주가의 등락은 제가 당연히 못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주를 걱정해주면서 작전 주식 분석해준 척 하면서 결론은? 결론 뭐예요? 이런 거 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도 안 사고 있죠? 그죠? 아무도 안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기왕 하실 거면은 단타 제가 드리는 걸로 하시라 해가지고 수익 드리고 있고요. 그죠? 제가 뭐 장중에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무료방 운영 이런 거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질 않잖아요? 근데 저를 갖다 이렇게 폄훼를 하고 있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죠.
작전 주식 분석해 주는 척 하면서 결론은 작전 주식 분석해 주는 척 하면서 작전 주식 사지 말자. 깔끔하잖아요. 세력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기 아닌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분석과 그런 내용은 우리도 다 안다? 안다고요? 아신다고요? 아시면서 이런 걸 샀어요. 금량이 뭐 할이고 종목에 미친 사람들 끌어올린 걸 어떻게 아냐고 하는데 당연히 모르죠. 제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뭐 게임 그 뭐 게임스탑 그 사건도 그럼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주가가 등락하는 거에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가격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고요. 네덜란드 튤립 그걸 예측하는 게 정상입니까? 경제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가는 종목 배 아파서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이간질을 한다라. 잘 가는 종목이 배 아플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지옥으로 가는 건데. 이거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광고에서 광고비로 피나 빨아먹는. 한 분이 한 시간 보시면 1원이에요, 1원. 원 피를 빨아요. 3천명, 구독자 3천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분석 잘하고 돈 많은데, 저돈 많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분석을 하면서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해요.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많이 맞아보고 경험을 했다.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돈을 잃는 만큼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잃어보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사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의진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광고는 왜 하시나 몰라. 광고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제가 사업을 하는 대표이니까. 대표가 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잘못됐나요? 그렇게 된다면 뭐 필라테스 운동하는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건가요? 욕받으면 상처받나, 욕하면 반사. 욕받으면은 열받죠.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글을 쓰는 사람이 저를 폄훼를 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제 영상을 보고 나서 14,700원에 팔았대요. 샀던 거를, 14,000원에 샀던 걸 14,700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2만 얼마에 다시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굳이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 혼자서 지금 날뛰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한번 당해봐야 돼요. 자, 금감원은 우선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단계로 전면 개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전 세력 이제 계속 갈 수가 없을 거다. 100몇 개 엮여 있는 거 이렇게 급하고 패를 자꾸 보여주는 상황은 지금 최대한 자신들의 물량을 청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감원이 쪼여온다는 걸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합동 조사반, 그죠? 올해 4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4분기 아니니까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이잖아요. 이미 시행됐겠죠. 과거 기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현행에서는 선입선수지조사. 먼저 들어온 것부터 나중에 처리하는 건데, 지금 합동특별조사단 얘들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갖다가 선택과 집중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때려넣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없죠. 민생침해. 우리가 많이 물리는 작전주, 작전세력을 하는 거. 에디슨 이브이. 이거. 지금 구속돼서 이미 진행되고 있죠. 쌍방울. 그죠? 진행되고 있죠. 이거 다 라인이 다르잖아요. 제 세력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쌍방울 이쪽에 있고 에디슨 이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초록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어디가 남았을까요? 이제. 여기 있는 카나리오랑 이쪽에 있는 리튬플러스 관련해서 남아있겠죠. 장난일 것 같습니까? 90에미님. 제가 철회 절대 안 해드립니다. 용서받고 싶으시면 이틀 내로 문자 보내세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흥분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차트는 한번 보고 가야죠. 차트를 일단 보기 전에 제가 여기 있는 번호 이거 올려놨다고 해서 불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그리고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의 리딩방과 다르게 저는 무료방이나 카톡방을 막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을 주세요. 뭐 어떤 단기간에 뭐 어떤 수익을 갖다가 보겠다 뭐 이런 분들 절대 연락 주지 마세요. 비용도 그렇게 맞춰서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감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수익이 나면 인센티브를 쌓아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90에미 같은 저런 사람들이 저를 폄훼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어쨌든 차트 한번 보시면
요 하이드로 리튬이 이제 그 GP클럽이 이탈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어쨌든 여기 딱 걸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 흐름이 똑같아요. 딱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에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뭐 전웅 박사가 뭔가를 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의혹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최대한 여기 이제 요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다 축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 구간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차익을 못 먹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샀으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지만 향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EM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어쨌든 간에 뭐 타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 외에는 어떻게든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도 지금 납입이 밀렸다. 밀렸다는 부분은 충분히 애매한 거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요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 평단, 한국 투자 운용, 거기에 있는 거기 조합이 해산한 가격이 요 가격대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올릴 확률이 높다. 더 올릴 확률이 높고 여기 구간대 걸리면서 엑시트를 뚫느냐 안 뚫느냐가 포인트가 될 건데 여기서는 그더 올리지 못하고 있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AT세미콘은 제가 가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대를 갖다가 요 라인에 걸리면서 계속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회사 자체가 지금 뭐 CBIM 존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뉴스가 나온 게 요때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 이것도 어쨌든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절가 오면은 거기서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니고 안전한 종목이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네이버나 카카오로 사세요. 왜 이걸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이 과하면 내가 도보판에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내가 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기사 애써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애써 무시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걸 사게 되는 거예요? 리튬 이거 하나만 보고? 리튬 하나만 보고? 재무제표 보셨어요? 재무제표 볼줄 아세요? 전웅이라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네이버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찬동하는 그 사람들,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었죠. 칼트라고 이름 쓰는 사람한테 적어도 나를 갖다 비난을 하려면은 본인이 뭘 하는지 이름이나 모든 걸 까고 저처럼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름을 까고 얼굴을 드러내고 제 본명과 하는 일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걸 갖다가 동호회처럼 영상을 뿌린 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려서 매집을 한다고요. 이런 거를 안 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여기서 돈을 벌어도 이런 똑같은 종목으로 망해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하지 마세요. EM 플러스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뭐, 광무 이런 것들. 광무, 이거 보세요. 제가 모든 종목들이 한 번씩 타이밍 주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 10월 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다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왜 빠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까지 주가 올렸을 때이 거래량 터진 거, 이거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다이나믹 디자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빠져나갔다가 마무리 지은 거, 여기서 모은 거,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서 또 정리하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금감원과 한동훈이 계속 몰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이 지금 제대로 한번 걸리면은 라인 펀드 몇년 걸렸을까요? 30년 정도 받았잖아요? 라인 펀드에 이제 사기친 애들, 연관된 애들. 이 정도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떨어질 거예요. 주가 조작이 이제는 엄청나게 중대 범죄로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뭐 김건희 여사 그런 것도 엮여 있긴 하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이치 펀드 때는 또 아닐 수도 있긴 하겠는데 엔투텍 때는 NSN 때는 잘 모르겠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아끼니까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진짜로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김건희는 보호를 하니 마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변의 인물들, 여기에 엮여있는 인물들이 다 터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100%.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고, 저를 비난하실 시간에 본인들이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모두 다 캡처를 해서 정리되는 대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이따가 라이브에서 또 다시 뭐, 이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런 안티가 있으면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는 뭐 정신적인 데미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짜증나죠. 이번에 한번,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를 봐주니까 안 할 거라 생각했나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보기를 한번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